행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크게 흘러왔는가. 이거는 국가의 변천하고 연관된 얘기인데요. 다른 학문에서도 변천을 얘기하는데 행정학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국가의 변천을 행정학에서는 절대 군주국가. 자, 그 다음에 근대 입법국가. 그 다음에 현대 행정국가. 그 다음에 신행정국가. 요 네 가지 국가의 변천을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국가가 변천하면서 행정의 특성도 이제 변했어요. 이 국가의 변천을 좀 이해하시는 게 행정의 변천을 이해한 중요한 도구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자, 절대 군주국가는 보통 시기상으로는요, 14세기부터 한 18세기 중엽까지 요 무렵을 절대 군주국가라고, 나라마다 다르죠. 군주국가가 지배했던 시절이 나라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뭐, 미국 같은 나라는 군주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죠. 영국으로부터 바로 독립됐기 때문에. 우리는 군주가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 나라마다 좀 다른데, 대체로 이제 14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가 넓게 보면은 군주국가 시절이에요. 이때는 모든 거를 군주가 다 했던 시절이에요. 정치, 종교, 외교, 군사 할것 없이 다 아주 군주가 장악을 하고, 군주가 다 했어요. 군주의 힘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곧 신이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게 왕권 신수설이잖아요. 왕의 권한은 신수, 하늘이 준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거를 거역하거나 침범할 수 없다. 절대적인 권력이다. 왕권 신수설. 짐은 곧 국가이다라고 했잖아요. 루이 14세가. 그 짐은 국가이다. 진짜 말 잘했어요. 그때 당시 군주들은 다 국가의 짐이었어요. 국가의 짐이었어요. 짐. 짐은 곧 국가이다. 왕권 신수설. 왕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누구도 이걸 견제하거나 침범하거나 뭐 해서는 안 된다. 군주가 모든 걸 통치했던 그런 시절, 그게 절대 군주국가예요. 그러다가 이 절대 군주의 권력에 한가하는 혁명이 생기잖아요. 자, 대충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다 남아있으리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선의의 의미로 믿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 코팅을 시키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핵심만 다시 한번 코팅을 시킬게요. 절대 군주국가. 군주가 모든 걸 지배했던 시절. 절대 군주국가. 자, 그러다가 근대 입법국가. 입법국가. 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가 나온 거예요. 자, 근대 입법국가는 어떤 논리냐면요. 정부가 클 필요 없다는 게, 정부가 나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가급적 줄이고, 경제는 시장에. 경제는 시장에, 그다음에 행정은 지방에, 그다음에 정치는 의회에 맡기고. 그래서 이거 의회 만능주의, 자치 만능주의, 시장 만능주의로 가고, 중앙 정부는 가급적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 작은 정부. 작고 약한 정부예요, 이게요. 정부는 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작고 약한 정부. 요거는 크고 강한 정부예요. 크고 강력한 정부. 요거는 뭘까요, 그러면? 다시 작고 약한 정부? 아니에요, 땡. 작고 강한 정부예요.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정부. 스몰 앤드 스트롱 거버먼트예요. 스몰 앤드 스트롱. 이거는 아주 작고 약한 정부. 아, 국가는 뭐 정부는 이거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 이건 아주 모든 걸다 챙기고 개입하는 크고 강한 정부. 이거는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작지만 강한 정부예요. 그래서 근대 입법국가 논리는 이런 논리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뒤엎은 게 현대 행정국가예요.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뉴딜이 나왔고, 뉴딜은 바로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시장 실패. 현대 행정국가가 나온 겁니다. 자, 현대 행정국가 논리는 이제 반대죠. 다시 요 중앙정부로 권한이 다시 집중되면서 크고 강한 정부로 가는 거예요. 의회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경제 대공황이. 지방 정부도 감당을 못했고, 시장도 감당을 못했고, 시장 가격 기능이 무너지니까. 그 이제는 중앙 정부가 다 나서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뉴딜이었어요. 뉴딜. 여기 B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B급. 이 문제는 100분의 80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계량 수치로 다 얘기를 해줘요. 이건 100분의 100이다.
100분의 80이다. 100분의 15다. 이렇게. 100분의 80이면 이거는 입문 때도 해야 되는 꽤 중요한 거예요. 80 정도 되면. 7쪽은 그건 D급이라 이런 건 아예 입문 때 그냥 신경 쓰지도 마세요. D급인데 굳이 중요도를 얘기한다면 요건 한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 행정 개념이 100분의 80이라면 얘는 100분의 1이니까 8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신경 쓰고 집착하는 순간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 좀 봐두면 좋지, 뭐, 얘 자꾸 못 보게 하십니까? 보지 마세요. 보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흐름이 안 잡히는 거예요. 큰 흐름이.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수없이 해본 결과니까요. 제 얘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정 개념의 다양성에서 넓은 의미, 다음 쪽에 좁은 의미, 뭐 3번 최근 개념 이런 거 조금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드리거든요. 아주, 상당히, 조금. 근데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이 문제는 1번에 재화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번에 포인트가 있어요. 2번의 포인트, 임마누엘 사바스가 주장한 그 작은 글씨 들어가 있는 표, 조금 중요합니다. 약간 난이도가 높게 나올 때는 그 부분도 나와요.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본문들 보시면 이제 민간재, 요금재, 다음 쪽에 공유재, 그 다음에 공공재 이런 거는 그 특성이나 성격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 페이지 10쪽에 포인트가 두개 나오죠. 포인트.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 포인트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조금. 로마 3번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X. 행정학은 항상 반대쪽을 생각하시면 한쪽만 정확히 알아도 반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 개념을 모르면 두 개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힘만 들고 문제도 틀리고 자꾸. 요두 개는 항상 반대 구조예요. 이온론, 이론론. 학자는 누구냐? 디목, 애플비 뭐 이런 학자인데요.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O 쪽에 중단에 디목과 엘프비가 나오죠. 표에. 정치행정 이론론, 통치기능서를 주장한 학자, 디목, 애플비. 자, 이 정도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심화나 기출 때 가면 서서히 알게 돼요. 다만, 뭐, 일부러 그런데 외워지는데 막안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까지 없고. 외워지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외우는 거 잘하시니까요.